안녕하세요, 워론입니다. 노자 도덕경 1장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왕필의 노자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읽어 나갈 것이고, 필요할 경우 다른 책이나 주석을 참고하고, 특히 출토문헌을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 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량자, 동추리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도란 것은 말할 수 있다면 늘 한결같은 도가 아니다. 이름이란 것은 부를 수 있다면 늘 한결같은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처음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어미이다. 그러므로 늘 욕망이 없는 것으로 그 미묘함을 바라보고, 늘 욕망이 있는 것으로 그 돌아감을 바라본다. 이두 가지는 같이 나와 다른 이름이 되니, 같이 현이라고 부른다. 현묘하고도 현묘하니, 모든 현묘함의 문이다. 네, 이제 정말 유명한 도덕경의 첫 문장, 도가도, 비상도가 나왔는데요. 이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나온 도는 노자의 도, 어떤 우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노자가 정립해서 도, 길이라는 뜻으로 붙였고요. 두 번째 도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도하다라는 뜻일 때 이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알릴 보, 말할 도, 그 뉴스나 방송 보도 같은 거, 그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좀 적당할 것 같네요.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상명도 그렇고요. 역대로 이 상자, 항상 상자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일단 영원하다. 뭐 불멸, 영원불멸이다. 아니면 또 영구불변. 변하지 않는다. 뭐 항상 되다. 뭐늘 그러하다. 역대로 이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부 다좀 뭐랄까 어렵기도 어렵고, 이제 번역이라는 게 한국어로 딱 마땅하게 떨어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한결같다라고 좀 거칠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뭐 이것도 사실 뭐늘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뭐, 이제 번역이 노자의 원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일 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냥 이제 한글로 상도 이렇게 써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실 뭔가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번역을 아예 안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하는데 사실 그냥 남겨놓은 거라서 뭐 이렇게 하면 물론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제가 뭐 한결같다라고 하든가 어떤 사람 뭐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번역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틀릴까봐 번역을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결같다, 뭐 항상되다 이런 뜻으로 좀 많이 풀이를 하는데, 이걸 말을 해버리는 순간 늘 그러했던 도가 아니게 되고, 다음 명, 이름 명자죠. 이름은 가명, 부를 수 있다면. 이 명자가 이제 부르다라는 뜻인데, 우리 부를 명자를 참고할 수가 있고요. 비상명, 뭔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한결같은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첫 번째가 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상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편에선 도를 말하고 하편에선 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도덕,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도라는 개념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루쉰의 고향이란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면 시왕시반 우소웨이요 우소웨이우더 저정루디샹더루 其实地上本没有路 走的人多了 也变成了路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땅 위의 길과 같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도 생긴다. 이게 노자가 말한 도랑 꼭 들어맞는 개념은 사실 아니긴 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사상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도란 게 원래 길이란 뜻이잖아요, 길. 사람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란 게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인가 하면은 사실 꼭 그렇지도 않죠. 어떤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도로가 깔려있긴 하죠, 요즘에는. 근데 그 도로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진짜 그 길이란 개념 그 자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혹시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발견이란 바로 중국 마왕태 한나라 무덤에서 백서, 즉 비단에 쓴 노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네, 백서 노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가도야, 야자가 추가되었고요. 비, 항도야, 아까 상자였던 것이 항자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도 역시 야자가 추가되어 있고 항 바뀌어 있네요. 일단 바뀐 글자에 대해서 보자면은 항이란 한나라 문재인 유황의 이름자죠. 항을 피휘하여서 이 당시 중국에는 황제나 군주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자와 항자가 의미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걸 상으로 바꾼 것이죠. 피휘하여서. 그리고 야라는 없던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문, 고전 한문에서 A, B야 이런 식의 형식이 되면은 해석을 A는 B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야자 자체가 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이런 형식의 패턴의 문장이 나오면 A는 B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 가도야. 도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럼 되게 뒤에가 좀 이상해지는데 항도가 아니다. 항도, 일정한 도가 아니다. 도는 말할 수 있는데 일정한 도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고 그러면 항자의 해석을 좀 봐야겠죠. 그럼 뭐 상자도 그렇고 항자도 그렇지만 이제 통상 그리고 평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은 도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항도, 평범한 도는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백서본에 따르면. 그리고 명, 가명야. 이 명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도의 이름. 그 도의 이름은 가명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비항명야. 평범한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되게 좀 뭐랄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달라지는데요. 이제 도덕경 안에 보면은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 생일 따오 생이 일 생이 이 생 삼 삼 생 만물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는 일을 낳았고 일은 일을 낳았고 이는 삼을 삼은 만물 모든 것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크게 보면은 도가 만물을 낳은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도가 일을 낳고 일로부터 이 삼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도는 그 도 자체가 있고 그것의 이름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항명은 아니다. 일이라는 게 하나, 숫자 하나, 단순하게 평범하게 말하는 그 하나란 뜻이 아니고 노자가 철학적으로 재정립한 통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개념이 된다. 그것이 그게 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백서노제에 따르면. 근데 또 이게 만약 백서노자의 해석이 맞다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도는 말할 수 있지만 평범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도를 말한다면 뭔가 항상된 도가 아니다 이런 해석으로 변화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노자의 해설서 한비자를 보겠습니다. 한비자의 해로편인데요. 노자를 해설하다라는 뜻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출토문헌과 한비자 같은 전례문헌을 대조해봐서 알 수 있는 것이 백서본은 덕도경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도가도 비상도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데 백서본 노자는 덕, 상덕, 부덕 덕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한비자의 해로편은 덕장부터 이게 시작을 합니다. 덕편부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노자의 기본적인 순서는 아마 덕편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도경보다는 덕경이 먼저 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면은 범리자, 무릇이란, 방원, 단장, 추미, 견취지, 분야. 모나고 둥근 것, 짧고 긴 것, 거칠고 가는 것,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의 구분이다. 이 리, 도리, 원리란 것을 분이라고 풀이한 것은 한비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 그러므로 리정 이후 가득 도야. 이가 일정해진 이후에 도를 얻을 수 있다. 고, 따라서 정리, 유존망, 유사생, 유성쇠. 일정해진 이에는 존재와 소멸이 있고 죽음과 삶이 있으며 성함과 쇠함이 있다. 부물지 일존일망, 사사사생, 초성이 후쇠자, 불가위상. 사물이 한번 있었다가 한번 없어지고 문득 죽었다가 문득 살아나고, 이건 이제 갑자기 살아나고 처음에는 성하다가 전성기 하다가 뒤에는 쇠퇴하는 것은 한결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리라는 것은 구분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가 정해진 뒤에 도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해진 이에는 존재와 사라짐, 이런 구별이 있고 죽음과 삶의 구별이 있고 성대한 전성기 같이 성대한 것과 쇠퇴하는 것의 구별이 있고 그리고 물이 한번 있었다가 한번 사라지고 잠깐 죽었다가 잠깐 생겨나고 처음에는 성대했다가 나중에 쇠퇴하는 것은 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왜냐? 한결같지가 않죠. 어떤 땐 있는데 어떤 땐 없고 어떤 땐 죽었다가 어떤 땐 또 살아있고 성대했다가 쇠퇴하고 그거는 상이 아니다. 유부여 천지지 부판야 구생. 오직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열릴 때 함께 태어나고 구생. 지 천지지 소산야 불사불쇠자 위상.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흩어질 때까지도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한결같다고 말한다. 이것이 상이다. 이 상자 그리고 한결같은 것이란 무유역 무정리. 바뀌는 바가 없고 정해진 이가 없다. 상은 정리가 없는 것이다. 무정리 비제어 상소. 정해진 이치가 없는 것은 일정한 보통의 장소에 있지 않다. 있는 것이 아니다. 시이 불가도야. 이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상한 것은 정리가 없다. 정리가 없는 것은 상소 있지 않다. 이 상과 밑에 있는 상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거는 아마 원래 항으로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 도를 말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했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편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보면 우리가 이제 왕필의 주석 등 지금 노자의 해석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뒤에를 보면 또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 관기 현허 용기 주행 강 자지 왈 도 연이 가론
성인, 이건 노자를 말하죠. 성인이 그 현묘한 허물을 바라보고 두루 운행하는 점으로써 억지로 이름을 지어 도, 길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에 논할 수 있다. 이제 현묘하고 뭔가 비어있고 요 널리 운행되고 이런 어떤 자연의 원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모든 것에 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자를 붙여서, 자라는 건 옛날에 성인이 되면 붙이는 그런 이름이죠. 이름이 있고 성현식을 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자라는 거를 부모나 스승님이 지어주는데 노자가 그것에 대해서 현화하고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연이 그러한 뒤에 가론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사람은 이동을 하려면 길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이란 게 사실 뭔가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죠. 도로는 있지만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런 아마 생각으로 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도덕경의 25장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노자가 자를 붙인 뒤에, 이름을 붙인 뒤에 연이 가론, 논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한비자가 말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 가론은 가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 고왈, 그러므로 말하길 도지 가도, 도가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비상도야, 상도가 아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도덕경 1장을 인용한 거고요. 이게 참 뭐랄까 상자의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왕필이 말하는 말을 하면 항상 된 도가 아니게 된다 이런 걸로 갈릴 수도 있고 우리가 백서본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평범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불가도 말할 수 없다 라고 했고 뒤에서는 연이 가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서는 논할 수가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백서본에선 이렇게 해석을 했고 한비자 해로편은 중간쯤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해석했고 왕필본은 도는 말하는 순간 진짜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언어를 좀 부정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 한번 그런 전체적인 순서를 볼 수가 있네요. 다음 부분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제 여기서 무자랑 명자 유자 뒤에다가 이제 이걸 끊어가지고 문장 구절을 끊어가지고 아예 무와 유 자체를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후에 소개할 백서본의 근거를 하면은 이거는 무명과 유명에서 끊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시 단계 딱 처음 생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던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그 상태의 도입니다. 자 이제 도라는 것이 천지보다 먼저 도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혼자 있을 때는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도니까 이름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도로부터 온 세계가 생겨났다는 거죠. 우주가. 그리고 유명. 이 유명은 뭐냐? 온갖 만물이 생기고 난 다음 상태의 도입니다. 온갖 물건이 생겨나면은 이름이라는 게 이것과 저것, 그걸 두 개를 구별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름이 생겨났다. 아까 전에 봤던 도생일 할 때 일이 유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물이 이미 생겨난 상태죠. 그래서 만물의 어미가 된다는 건데 이 어미라는 게 물론 낳다 이런 데도 당연히 되고요. 양육하다, 길러준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명 천지지 시 유명 만물지 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백서본을 보시면은 이 무자는 엎질 무자랑 똑같은 것이고요. 밑에 야자가 붙어 있죠. 이 야 패턴은 앞에서도 봤던 건데 A는 B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컴마를 치기에는 조금 이렇게 야자가 들어가 버리면 어색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무명, 유명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고요. 아까 여기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둘 다 만물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거는 천지는 후대 사람들이 바꿨을 겁니다. 근데 이 천지로 바꾼 사람은 아마도 만물지 시와 만물지 모가 시와 모가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지라고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지라는 건 우주론에도 연관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추상적인 거고 우리 세계의 근원적인 것이고 만물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인 것에 가깝죠. 우리가 일상에서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의도도 혹시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좀 피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노자에서 말한 이 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는 홀로 존재하지만 아직 만물이 생겨나지 않았던 상태를 시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물지 시라고 해도 만물지 모와는 엄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유명, 다른 만물이 생겨난 상태에서 이름이 붙여진 도, 예를 들어서 일이라든가 그런 도에 대해서 만물지 모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부분, 고. 고는 까닭이나 이유뜻이 있으므로 이걸 해석할 때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상무욕,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무랑 유 뒤에서 이걸 단구, 구절을 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역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끊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자 자체의 무욕이라든가 유욕이 한 단어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늘 욕망이 없는 것, 써있자, 그것으로서, 그를 통해서 그 묘함을 본다. 이 묘라는 건 이제 오묘하다, 미묘하다 이런 건데요. 작다, 작아서 알기 어렵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묘를 본다. 뭘로? 무욕으로 본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또 이제 많은데 처음에는 무, 아까 이름 대선 무명, 이름이 없는 상태, 만물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이후에 뭐가 딱 생겨난다는 거죠. 이 묘라는 거는 시작의 뜻에 가깝습니다. 아주 오묘한 시작점을 묘라고 표현을 했는데 늘 욕망이 없는 것, 그것으로 시작된 오묘함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본다. 이제 도가 노자 안에서도 그렇고 도라는 것은 뭔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 자연의 원리가 자기가 뭔가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저절로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주려고 온 세계가 나서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온 세계가 합심해서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진 않는다는 것이죠. 상유욕, 욕망이 있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유명, 만물이 생겨나고 난 다음 상태. 그리고 또 도에서 나온 1입니다. 1에서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서 그 요를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해석이 되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자, 위나라 왕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서 마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한자로는 귀종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만물이 도에서 나옵니다. 모든 만물은 도에서 나오는데 그 오묘한 것은 시작이 되고 이 요라는 거는 끝나는 것이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도가 만물을 낳았습니다. 그거는 생이죠. 생. 만물을 생했는데 그것이 오묘한 것이고 만물을 생했는데 언젠가 이게 또
만물이 다 죽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본다 라고 왕필은 말을 했었고, 귀종 마치는 것. 당나라의 육덕면 같은 경우는 발음을 교라고 해야 되고 작은 갓길이란 뜻이다. 그래서 미묘한 걸 말한다. 해서 오히려 요자가 또 묘자랑 뜻이 비슷해져 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또 밝음, 그러니까 이 교자, 밝을 교자랑 같이 또 대비를 해서 묘자는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묘하다,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니까 도가 작용하는 알기 어려운 그런 걸 여기서 묘라고 표현했고, 요라는 건 우리가 좀 알기 쉬운 사물들의 세계를 요라고 말했다 하는 설이 또 있고, 또 4번 송나라 임희일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다, 구멍 규자로 풀이를 해서 구멍은 또 근원이 되거든요. 이건 시작이고 이것은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풀이를 하기도 했고, 되게 다 어려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또 출토 문헌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백서본의 노자를 보면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야자가 들어가 있죠. 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무, 이거는 아까는 이제 상이었지만 말씀드렸듯이 피위로 인해서 항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무에서 끊고 유에서 끊고를 할 수가 없는 게 백서본에서 야자를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일단 좋든 싫든 여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글자 수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욕은 이관기묘, 글자가 또 바뀌었는데요. 묘는 옛날에 여자녀자에 쓰는 묘자가 없었고 그런 의미를 눈목자를 쓰는 묘로 나타내었는데 이게 작아서 눈에 보기 어렵다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원래 뜻을 더 잘 나타내는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소, 바소자가 추가가 되었고 또 입구자로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르짖을교, 그러니까 소리치다 이런 뜻이죠. 이 교자인데 이 문맥상 부르짖다, 소리짓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 우리가 요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행, 행운을 구하다, 바라다 이런 뜻인데요. 이 요행의 요로 읽고 풀이는 구하다로 하는 게 그래도 꽤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무욕은 무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그 오묘한 것을 바라보고, 왜냐면은 도가 욕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오묘한 만물을 생산해내는 그것을 바라보고, 유욕, 욕망이 있는 거 가지고, 만물이 이미 생겨난 이후에 욕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기소, 이거는 교라고 읽는 거죠. 이 뜻은 구하다. 그 구하는 바를 본다. 그럼 여기서 기자는 뭐가 될까요? 만물이 되겠죠. 그것에 이렇게 되니까 무욕으로 무욕이라는 관점에서 만물의 오묘함을 보고, 유욕이라는 관점에서 만물이 구하는 바를 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욕이랑 구하다라는 뜻이랑 잘 서로 호응이 됩니다. 물론 이 백선호자의 해석은 하나의 뭐랄까 의견이죠, 의견. 이게 100% 진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 가능한 굉장히 오래된 노자의 판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노자의 원래 뜻에 더 접근을 해보는 것이죠. 자, 다음 차량자,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뭐를 가리키냐도 되게 논란이 많은데 유무 그 자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백서본을 통해서 봤듯이 유무 그거에서 딱 떼버리는 건 너무 문맥상 맞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또 유욕과 무욕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요. 유명, 무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또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지만 또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왕필은 어떻게 했냐? 시와 모다, 아까 나왔던 시와 모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출이명,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다. 다른 이름을 가졌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도로부터 나왔죠, 다.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이름은 다르죠. 뭐 유역, 무역이 됐든 뭐 유명, 무명이 됐든 시와 뭐가 됐든 이름이 다르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위지현, 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지자는 그것이란 뜻의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말하여 현이라 한다. 그것은 뭐죠? 두 가지 량자. 현지 우현. 여기서 지자는 말일 이자의 접속사적인 용법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뜻으로 그런 용법에 가까운데 아마 원래 뜻은 여기에서도 뭐뭐의였을 수도 있어요. 현묘함의 또 현묘함 이런 건데 그러면 또 말이 좀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현묘하고 그리고도 현묘한 것 이렇게 돼 있죠. 현묘하고도 또 현묘하니 중묘지 문이다. 중 여러 중자고 묘는 아까 나왔던 미묘하다. 이때 지자가 바로 수식 구조에서 뭐뭐의란 뜻입니다.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모든 현묘함의 문이다.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또 길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길도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만물이 생성되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출토 자료가 좀 단구하는 부분이 다르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양자 동출. 아까는 동출이 이명 이렇게 끊었는데 동출에서 끊기고 이명 동위 이렇게 되고요. 현지 유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자는 또 우자랑 같습니다. 중묘지 됐는데 아마 문이 들어있었겠죠. 두 가지는 아까 차가 있었는데 차가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다. 그리고 이명, 이름이 다른데 동위, 같이 말한다, 같이 부른다. 이 위자는 말할 위자 뜻인데 이 우리가 밥 먹을 때 위장 그 위로 쓰다가 나중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 원자를 붙인 것이죠.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똑같이 부른다. 현지 우현, 이 유가 아니라 또 우자로 풀이를 읽고요. 이 사실 있을 유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또 우자죠 사실. 현묘하고 또 현묘한 것. 그거 현묘하니 중묘의 문이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마왕태 백선오자 갑본인데요. 이게 갑본도 있고 을본도 있습니다. 을. 갑을 할 때 을. 그래서 물론 통행본 노자도 이 문장이 있지만 을본을 참고하면은 그 아래에는 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묘지 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같이 나왔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 그런데 같이 부른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맥락으로 본다면 양자는 앞에서 나왔던 무명 그리고 유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이 나왔다. 도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나왔는데 유명은 이제 무명은 이제 도 혼자 있었을 때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우주의 원시 단계에서 도 혼자 있으면 얘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무명이고 유명은 만물이 막 생겨난 다음에 도라는 원리적인 것을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아까는 도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명, 이름은 다르죠. 그러면 도랑 일, 이름은 다르지만 동위, 똑같이 부른다, 똑같이 말한다. 현지 우현, 현묘하고도 현묘하니 중묘의 문이다. 백서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또 설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걸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량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